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뭐 방송 중계 중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나 용어 좀 잘못 쓰이는 거 좀 있어요. 그걸 네. 잘못 쓰인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하프스페이스 원래 그 하프스페이스라는 게 강조됐던 거랑은 약간 취지가 다르게 쓰이는 게 좀 있죠 최근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코치가 말하는 이제 전수설명회인데 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네. 저희 축구 채널 보시는 분들 다 FC 온라인이나 뭐 FC24나 FM 하니까 사실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네. 다 잘 알아요. 이런 포메이션 쓰면 그래도 측면이 좀 안 네. 좋다느니 이런 포메이션 쓰면 그래도 밸런스가 만나느니 이런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코치가 보는 포메이션 설명은 좀 더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 전술 수업 들었을 때 충격받았다고 요 얘기하셨어요. 예, 예, 예. 예. 어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개념적으로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코치 입장에서 접근해서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지난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화가 네. 뭐가 있냐면은 그 사우샘튼 감독하고 지금 레딩 감독하고 네네네네. 루벤 세예스 네. 있잖아요. 루벤 세예스가 선생님일 때 제가 이제 친해지려고 이게 막 괜히 질문 많이 하고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막 원서 같은 경우 진짜 좀 많이 사서 읽었거든요. 축구를 나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막 질문하면서 아 나도 막 뭐 축구를 공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막 웃더라고요. 그 사람만 웃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루벤이 웃더라고요. 네, 루벤이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봐도 제가 느꼈을 때 비웃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분이 솔직히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왜 내가 축구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웃긴 거지? 이렇게 했는데 웃을 일은 아닌데? 그치? 네, 막 이런 느낌이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 그걸 돌이켜보면 아, 웃을만 했구나 싶어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코치님이 어떤 감독이나 선수에 네. 대해서 딱 평가했을 때 댓글 네. 달리고 커뮤니티의 네. 반응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예전에 나 같은데? 요런 생각 든 적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저는 제 개인 채널 콘텐츠에는 제가 네. 말씀을 되게 좀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렇게 네. 출발했고 네. 저는 그 얘기를 진짜 직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는 표현했냐면 제가 지금은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한 10년 전만 거슬러 가도 그냥 저도 여러분이랑 어떻게 보면 다를 거 없는 그냥 대학생이었다. 네네네. 근데, 축구 좋아하는 대학생. 네, 근데 물론 축구를 진짜 좀 막 광적으로 좋아해서 막 많이 보면 일주일에 막 20경기도 보고 막 네. 그러긴 했지만 저도 여러분이 어느 관점으로 경기를 보는지 아니까 실제랑 그거랑 갭을 좀 줄이려고 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 나는 그렇게 보기 싫어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뭔 새끼 또라이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제 개인 채널 영상에서 특히.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단계가 있다 보니까 네. 장코치의 시선으로 얘기했을 때도 계속 막 되짚어주고 이런 게 네. 있는 거죠. 약간 네. 좀 더 아 이런 시선으로 보면 네. 더 보여요. 그쵸. 아 그래서 아니까, 본인의 말버릇들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막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포인트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아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는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게 보는 거 좋아서 보시는 분도 있고 네. 하는 게 좋아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막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똑같아요. 축구도 제가 그 친구들이랑 팀 만들어가지고 막 한 4년, 5년 막 그게 유지가 돼요. 한 40명 막 숫자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것도 하고 지금 K7팀도 감독 맡아서 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 뭔지 알죠. 보통의 이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아마추어가 생각하는 그 갭이 뭔지 아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죠. 아, 그래서 그 당군이 형이 그 장코치님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전화해서 고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1시간, 네. 2시간 듣는 게. 그러니까 그 당군이 형도 축구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보는 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나름의 분석을 하고 축구 게임도 하니까 네. 그렇게 접근한 거랑 장코치가 얘기한 거랑 완전히 궤를 이제 달리하는 건 아닌데 조금 다르대. 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고 또 요 얘기를 듣고 축구를 보니까 또 다른 게 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처음부터 지금 보이는 대로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갭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셨을 때, 오, 이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 못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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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업이 이거니까 일을 그래도 10년 가까이 해왔다 보니까 제가 경기를 똑같이 보더라도 제가 보이는 게 똑같이 안 보이시겠죠 아마. 네. 근데 저는 그게 보이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봤던 건 아니고, 저한테는 근데 지금까지 오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은 저랑 같이 일했던 스페인 코치들이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각자에게 디테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저도 안 보였던 거고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았던 건데, 이 사람이랑 일했을 때는 훈련적으로도 경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보는 거에서 그게 추가가 돼요. 원래 있던 걸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게 추가로 보여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이 코치랑 일하니까 또 여기 이 사람은 또 다른 거를 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또 보면은 오, 또 그게 보여요. 또 보여, 또 보여. 그렇게 막 6명, 7명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냥 저 스스로 더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건가요? 축구라는 게 사실 정답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옳은 거를 네. 찾는 그건데 네. 여러 명이서 그런 거를 계속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네. 아, 내가 모르는 거를 여기서 짚어주고 여기서 네. 짚어주고 나는 여기에서 내 생각에서 좀 추가해서 발전시키고 아 이런 과정도 있었나 보네요. 그게 딱 유럽 코칭 스태프가 왜 서자가 많은지에 대한 답인 거죠. 아, 그러니까 감독이 최종 결정은 해요. 근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 그래서 뭐 아스날 바이언이요 다 경기를 90분 경기 다 보는 거예요. 네. 카를로스 쿠에스타 보고 미켈 아르테타 보고 니콜라 조베르 보고 각자 이렇게 다 보는 거죠. 본 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고 나서 다음 주 훈련을 하면은 네네. 크게 훈련은 포커스가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통으로 주어지면은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상대 팀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를 할지 그거 두 개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자에 대해서 봤을 때가 특히 그게 많은 거죠. 다 같이 똑같이 경기를 봤지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그걸 근데 취합을 해서 이제 헤드코치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술이라는 단어 뭐 네. 전술이 어떻다 근데 이게 대부분 전략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네. 전략과 전술의 차이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체가 네.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사실 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네, 이걸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전술 하면서 사실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포메이션 혹은 시스템이잖아요. 뭐 지단의 전술 뭐 터너 네. 전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을 주체로 주어로 놓고 쓰려면은 이 목적은 다 거의 대부분이 전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념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략은 예측 준비예요. 예측과 준비 약간 대비 네. 느낌이네. 네, 예측과 네. 준비의 성향이고 반면에 전술은 실시간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감독의 전술이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실시간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교체 정도? 네, 교체랑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거죠. 선수 감독이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야, 센터백인데 포지션 옮겼어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왼쪽 센터백이랑 오른쪽 센터백이 바뀌고 바르셀로나 경기가 최근에 네, 그렇죠. 쿠바르시랑 이제 아라우 미치 네. 뭐 크리스텐센이랑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건 전술이에요. 왜? 실시간으로 보고 감독이 대응을 한 거니까. 그러면 교체 전술이라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교체는 맞죠. 왜? 교체는 실시간으로 보고 아 얘를 빼고 얘를 넣어서 뭐 흐름의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흐름에 적응을 해야겠다 한 거니까. 근데 그 외적으로는 전부 다 뭔 거예요? 전략. 네, 전략이고 전술이란 단어를 쓰고 싶다면은 주어가 뭐가 돼요?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은 아. 선수가 돼야 돼요. 아. 왜냐면 축구를 하는 거는 팀 혹은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제 대비가 제일 잘 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네. 스타크래프트예요. 네네네. 스타크래프트는 보면은 모든 유닛에 대한 그 조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있죠. 게임한테. 네, 그렇죠. 내가 움직이라고 시키지 않으면 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하게 게이머의 전략과 전술인 거예요. 아, 다 들어가는 개념이네요. 네. 근데 축구는 뭐예요? 전략은 감독 포함 코칭 스태프가 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대를 분석하고 아, 얘네는 4-3-3인데 얘네는 이런 4-3-3을 하니까 아, 얘네를 수비할 때는 우리가 4-4-2를 해서 압박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훈련을 이렇게 하고 경기 때 이렇게 하자까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전략.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종속돼서 실시간으로 팀이 행하는 게 뭔 거예요? 전술.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팀의 전술인 거죠. 이게 스페인어로는 용어 구분이 되나요? 네, 그냥 우리가 아는 영어나 똑같아. 스트래티지랑 그 다음에 택틱이랑. 아, 뭐 군사 용어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원이 맞아요. 제가 스페인 그 지도자 학교 갔을 때도 네. 어원을 그 그리스어를 가지고 오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군사 용어라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술은 전략에 종속된다. 오. 전략이 결국에는 훨씬 큰 범위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도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추어더라도 아야 우리 사사히 하자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뭔 거예요? 전략. 전략이. 그렇죠. 그걸 토대로 경기에서 행하는 게 뭔 거예요? 전술. 전술인 거죠. 아, 이러니까 개념 설명이 되네. 약간 대학교 네. 1학년 1학기 때 네. 원론 듣잖아요. 네. 무슨 학 원론. 네. 아, 그 느낌에서 네. 출발해야 되는 거네. 네, 딱 그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건 솔직히 제가 이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저도 뭐 캐스터 지망생 때도 마찬가지고 해설하기 전에 네. 축구 해설가들이 해설할 때 네. 용어들이 잔뜩 사용되는 경우가 분명 장코치 귀에는 들리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네. 전술이란 단어 지금 설명한 것만 자체도 봐도 이거는 근데 이 전술적인 개념은 해설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통용된 네. 거네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봤을 때 아야 뭐 이거 뭐 다 틀려도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근데 전략 전술 크게 구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게 원론으로 들어가면 되게 다른 개념인 거네요. 네. 전략이 훨씬 큰 개념인 거죠. 하다못해 뭐 식단부터 해서 뭐 모든 게 그것도 전략이네요. 다 전략인 거죠. 왜냐면 아... 예측 준비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 선임할 때 전술가형이야 전략가형이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럼. 그쵸.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표현으로 보자면은 전술적인 대응이 조금 더 좋은 감독이다라는 거는 네. 있을 수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가 대표적이죠. 빠르게 뭔가 네. 그 막 코치랑 보면은 네. 막 단독판 네. 두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세 명 바꿔버린 네. 다음에 맞아. 막 예전에 바이언 있을 때 막 인골슈타트랑 할 때 경기 보면은 그 쪽지 써가지고 줬을 때 보면은 네. 교체는 한 명도 안 하는데 하비 마르티네스 람 포함해서 선수 다섯 명 위치를 이렇게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리얼 전술이죠. 아.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뭐 방송 중계 중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나 용어 좀 잘못 쓰이는 거 좀 있어요.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걸 네. 잘못 쓰인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좀 약간 원래 그 하프 스페이스라는 게 강조됐던 거랑은 약간 취지가 다르게 쓰이는 게 좀 있죠. 최근에. 아, 어떤 의미예요? 이거를 좀 네. 보고 설명할게요. 아, 이거... 요새는 하프 스페이스가 이게 좀 알이 큰데 네. 요거잖아요, 요거. 맞아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쭉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길게 선을 네. 나눴을 때 가로로 봤을 때 그냥 쭉 네,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했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언제냐면은 측면에 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풀백 등 뒤로 움직여서 이제 이 공을 받으면은 이거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짤라라는 용어 네. 많이 쓰면서 아 네. 여기 있는 준비가 측면으로 가면은 하프 스페이스 이용하는 거다 요렇게 쓰는 네. 많이 썼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이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정립된 네. 이유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취지에서 이거는 사실 벗어날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공을 여기서 받으면 이게 지금 좁긴 하지만 그냥 뭐 여기서 받으면 하프 스페이스 받은 야 하프 스페이스 활용한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보면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서 받았어요. 그럼 이건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근데 상황에 대한 의의 자체는 똑같잖아요. 풀백의 등 뒤로 가서 받은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프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건 제가 개인 채널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의의가 뭐냐면은 4-1-4-1로 상대가 정렬이 돼 있으면은 하프 스페이스라는 것에 원래 그 슈필퍼라거룽이라는 이제 독일 그 사이트에서 처음에 좀 네네. 많이 얘기가 된 거니까 네.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로우 블록으로 특히 네. 이제 정렬이 됐을 때 같은 게 미들 블록도 마찬가지지만 네. 공을 정면으로 집어넣으면은 수비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과 내가 마크해야 되는 대상을 동시에 시야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보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여기가 이제 뭐 루카쿠라든지 뭐 케인 같은 선수들이면 당연히 등을 지고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 자체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면은 네. 이제는 그 플레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네네네. 하프 스페이스가 강조가 그래서 된 게 뭐가 된 거냐면은 최근 선수들 중에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 이제 코바시치 같은 네네네. 경우인데 여기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대각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짜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 그 공간에서 네. 뭔가 선택지를 가져가는 네. 거네요. 활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네. 제가 쓰는 표현은 뭐냐면 공을 가지고 하프 스페이스에 진입하는 거죠. 아. 대각선으로.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서면은 차이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갭, 이 둘의 네. 이 사이로 공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서면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한눈에 시야에 놓을 수는 없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서 있게 되니까. 근데 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로 받았는데 이 패스라인 막으려고 이걸 좁혔어요. 그럼 어디가 열려 또? 이게 열리겠죠. 네. 근데 또 이걸 의식해서 이걸 좁혔어요. 그럼 또 어디가 열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열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좁혔어요. 아~ 시프팅을 다 했어요. 시프팅을 다 했어요. 근데 오른발잡인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럼 어디가 열려요? 길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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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거를 다 공략할 수 있다는 게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의 의의예요. 아~ 근데 이거를 최근에는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네. 여기서 나갔을 때 이 움직임을 하면 이거를 맞아 이거를 주로 이용하잖아요. 이걸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프 스페이스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윙이 벌려 있고 하면은 하프 스페이스가 아닌 데서 공을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기는 측면을 활용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일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서 풀백의 등 뒤에서 2대1을 만들었다고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여기서 가면은 2대2인데 여기 붙어서 얘 지역 방어 범위에서 가면 여기서 2대1이니까 근데 이거는 의의가 2대1을 만드는 건데 네. 그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아예 뭐 틀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원래 그 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발을 그러니까 여기다 놓는 거죠. 놓고 이 인터벌 갭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인테르발로라고 하거든요. 에. 인테르발로를 계속 갭을 공략하는 거죠. 인테르발로 뭐 사사이어도 마찬가지. 이 갭 만약에 여기 와서 좁혔어. 그럼 이게 벌어지면은 여기다가 넣는 거. 근데 이것도 좁혔어. 그러면은 여기 열리는. 아. 이거를 근데 최근에 지금 이번 시즌 후반기 들어서 진짜 잘한 게 누구야? 코바시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코바시치는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아, 펩이 괜히 선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네요. 네. 아. 걔는 여기서는 아닌데 네. 여기서는 아. 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포메이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4부터 갈 건데 사실 네. 뭐 포메이션 우리가 뭐 중계 때도 네. 많이 얘기하고 입중계 때도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시트상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뭐 나중에는 변화가 있다. 근데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이제 전략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전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포메이션도 왜 이렇게 쓰는지가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요거부터 가는 거죠, 이제는. 네네네. 네. 포메이션이 그래서 각각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장단점 요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일단은 뭐 제일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축구 특히 할 때 많이 쓰이는 뭐 4백 기반부터 가겠습니다. 거의 4백 쓰죠. 네.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433. 네. 그러니까 433 먼저 얘기를 빨간색 기준으로 할게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할 때 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안 쓰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시스템이라고 해요. 오. 왜냐하면은 포메이션은 영어 단어지만 우리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은 배치 정도잖아요. 네. 사실은 이 배치대로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은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는 게 그 체계가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433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풀백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풀백이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뭐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하고 한쪽 풀백은 뭐 우리가 아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네. 조금 더 그냥 제너럴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보통 그걸 하진 않으니까 그쵸. 그냥 풀백 네. 풀백 윙윙 있다고 네.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433은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봤을 때 433을 제대로 하는 팀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추어 팀도 제가 벌써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아마추어 팀을 할 때도 433을 했을 때 처음에 갭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둘의 위치예요. 이 둘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미드필더 한다는 선수들 보통 뭐예요? 아마추어 얘기죠? 네. 그러면은 약간 플랫하게 가는 느낌이 네. 많이 들거든요. 보통은 미드필더 한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어휘로 보면 공 좀 뿌린다. 아 맞죠. 아 나 좀 공 좀 네. 뿌리고 나 공 좀 터치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미드필더를 봐요. 이게 학교 축구로 치면은 네. 여기는 이제 빠른 애들. 네. 여기는 이제 좀 일진 중에 좀 이제 축구 잘하는 애. 그리고 네. 여기는 달리기 빠른 애. 네. 여기가 이제 말 잘 듣고 착한 애 왼쪽 풀백. 근데 얘는 오른발을 써야 돼요. 네. 골키퍼는 좀 등치 큰 애. 네. 농구 잘하는 애.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구기 종목 중에 이제 손 잘 쓰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제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축구가 거의 개인 종목화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이 오지 않으면은 다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지금 상대를 4-4-2로 파란색을 놨는데 실제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센터백 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일단 6번이 이렇게 받으러 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의미가 네. 없네요. 네, 이렇게 오고 플레이를 하는데 네. 근데 이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배치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1선 2명을 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사실 숫자 한 명 정도만 우위를 두어도 되고 사실 네. 진짜 빌드업 잘 되는 데는 그냥 숫자 동일하게도 해가지고 풀어 나오는데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밀려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윙 나오고 밀려 나오는데요. 공 나가고 여기서 자꾸 등지고 받고 그러면서 백패스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가 압박 나가고 또 백패스 나가고 하면서 여기서 나갔다가 뒤로 나와서 이제 밀려 나오면서 받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압박 들어오니까 뻥 차죠. 네. 뻥 찼는데 뻥 찼을 때 문제는 뭐예요? 4대3이 아, 되는 거죠. 그러네 숫자도. 그리고 여기는 1진이 나중에 승진을 해요. 왜 공 네. 제대로 나한테 안 주냐고. 네. 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줄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야 줄 데가 맞아, 없어. 맞아 맞아 맞아. 줄 데가 없어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간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두 번 세 번만 반복돼도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죠. 아, 야 우리 체력이 안 돼. 맞아. 네, 체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구도 체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4-3-3을 하면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상대가 압박을 나와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이제 압박을 아예 안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은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4-3-3을 그러면은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가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4-3-3은 이 메짤라 인사이드 아프 8번 미드필더는 상대 중앙 미드필더의 등 뒤에 있어야 돼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면 4-3-3에서는 이 6번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뭘 얘기하냐면은 네. 이게 스페인어로 이걸 메디오 센트로라고 하거든요. 6번을 4-3-3의 6번은 공을 가졌을 때의 영향력이 커야 돼요. 어... 뭐보다 4-2-3-1을 했을 때의 이 도블레 피보테 6번 8번보다 영향력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스케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이번 시즌은 뭐 로드리도 그렇고 로드리조차도 근데 지금은 거의 도블레 예, 피보테니까 예, 예. 근데 로드리 포함 뭐 한창 때 나폴리 때 조르지뇨도 그렇고 공을 가졌을 때 영향력이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뭐 돌아설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이 많은 숫자에서 탈압박도 돼야 되고 근데 네. 사실 그 축구 보다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게 눈에 안 띄잖아요. 사실 네. 골 장면에 관여되는 경우도 많이 적고 근데 네. 가장 기초적인 빌드업은 또 센터백에서 출발하니까 네. 지금 이 딱 시스템만 봐도 여기가 정말 실수 하나면은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그냥 것 같고 바로 턴오버 능력은 땅.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턴오버 땅 되면은 아. 그냥 바로 여기서 보면은 2대2 걸리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간 시작은 여기가 돼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 게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을 순환시키다가 6번이 1선이랑 상대의 동선까지 왔어요. 예, 예. 받고 받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붙죠? 네. 붙고 나오면은 윙 벌려있고 풀백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 갭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패스라인이 생기거든요. 4-3-3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6번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덤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6번은 앞을 보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더미가 돼서 센터백이 다음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여기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디폴트 값은 어딘가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오면 그때 패스를 주면 은 등지고 받으면 그때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때 6이 오는 거죠. 6이 오고 이제 특히 이제 시티 경기 보면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베르나르두 실바하고 데브라이너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을 의식해서 이 갭이 벌어지면 그때 어디로 플레이하는 거야? 그때 9랑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8이 가서 또 다시 앞으로 받는 거예요. 3자로 되게 단계 단계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윙이 예를 들어서 모범적인 루트는 돌아가면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넘어오면은 5대4 나오는 그러네요. 거고 아니어도 4대4까지 나오고 공이 있는 쪽에서는 수적 우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아마추어 레벨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전술인데요, 이게? 아, 시스템인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 전술의 개념을 애초에 먼저 짚고 넘어갔던 게 뭐냐면은, 아마추어 축구는 한국은, 그러니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경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팀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막 훈련을 하자 그래서 몇 번 하고 막 이제 했을 때도 보면은, 요새는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은 그 전략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훈련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팀들이 요새 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아마추어들도 꽤 해요, 진짜. 네. 근데 사실은 훈련이란 게 보면은 단순 기술 반복 형태의 훈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훈련이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경기에서 내가 할 거를 체득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경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훈련을 뭘 할지가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훈련 때 하지 않은 거를 경기 때 하게 되고, 훈련 때 한 거를 경기 때 하지 않게 되고. 그럼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물론 뭐 기술적인 훈련, 그 다음에 뭐 신체적으로 뭐 부하는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축구는 결국 팀 종목이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433이면 433 특성에 입각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433에 대한 특징, 특성에 대한 설명이고,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433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값 세팅 자체가 메짤라가 두 명이 뒤에 있잖아요. 이선 뒤에 있기 때문에, 공을 가졌을 때 특히 후방에서 공을 순환하는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공을 뺏기는 빈도가 빈번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상대 이 역습에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4-2-3-1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 이게 한 라인 밑에 둘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4-2-3-1은 대표적인 거는 뭐 한쪽 윙 좁히고 한쪽 풀백 올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가는 거니까 종래에는 비슷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 3선이 두 명인 건데, 4-3-3의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메짤라 자체가 상대 2선에 등 뒤에 있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턴오버에 좀 취약해질 수가 있죠. 특히 뭐 4-3-3의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나오면은 윙이 트리거 당겨서 좁히고 풀백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역습이 나오게 되면 좀 취약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발생하죠. 전략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턴오버가 많아지면. 이게 단점. 네. 네.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감독 입장에서 그 장점을 보고서 그 시스템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장점은 근데 일단은 그거죠. 거꾸로 봤을 때 이 메짤라 포지션이죠. 이 둘이 여기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6번 플러스, 6번이랑 센터백 때 4, 5번 링크업 되는 퀄리티가 있으면은, 그리고 센터백이 여기서 나와서 이 라인을 관통할 수 있는 패스를 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전제역, 이 8번의 능력이 중요하죠. 공을 받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새 많이 얘기하는 하프턴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그냥 충분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주구장창 5대4 나오는 거죠. 백라인 그러네요. 뭐 굳이 뭐 측면까지 안 가도 되고 하나 둘 셋 여기에서 빌드업이 뭐 거의 완성됐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돌아서면은 5대4 주구장창 걸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섰을 때에서 오른발잡인데 왼쪽 하프스페이스 채널에서 메짤라 공 잡고 대각선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래서 윙이 여기 벌려 있으면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좁히고, 그래서 9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좁히고, 그래서 했으니까 좁히고, 그러면은 또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늦어서 시프팅하는 안쪽으로 막는 속도가 늦으면 그냥 땅 들어가는 거. 만약 이거 여긴 막았어요. 여기는 잘 막았는데 여기서 2-1이 걸려서 여기서 늦었어요. 5-4니까 여기서 2-1이 걸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기 들어가서 끝나는 거죠. 계속 2-1이 걸리는 상황이네요. 계속 2-1이 걸린 거. 5-4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 잡으면은 대각선으로 2-1이 계속 걸리는 거죠. 한 번이라도 늦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열리는 거. 이게 433이라는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장단점. 뭐 얘기하자면 사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긴 한데, 공을 가졌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 근데 제가 들으면서 받는 느낌은 4백, 3백 사실 그 수비 숫자 차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수비 숫자 차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어떻게 빌드업 체계를 갖춰가는지 그 차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4-3-3이어도 선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코바시치 얘기했는데, 코바시치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서 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4-3-3이어도 코바시치는 어디로 나와요? 거의 1로 나와요. 이 공간으로 나와서 공을 받고, 공을 받았을 때 상대 2선이 점프를 하면 이걸 달고 대각선 안쪽을 보는데 엄청 등해요. 그러니까 달고 대각선으로 여기서
드리블을 본인이 해서 얘를 끌어당기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시치는 쉽게 얘기해서 상대 백라인을 직면한 하프 스페이스가 아니고 상대 2선, 4사이면 상대 2선을 직면했을 때 이 백라인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수인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4-3-3이어도 코바신 여기 있다가 여기 머무는 시간이 길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예요? 이거죠. 아... 이 셋이 유닛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초적인 4-3-3에서 다 네. 이제는 대응법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펩은 여기서 좀 더 이제 꼬고 해서 네. 더 빌드업 체계를 더 완성시키고 네. 발전시키고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태국이랑 대표팀 경기 했을 때 예. 2차전 있었잖아요. 예, 예. 2차전이 제가 황인범 선수 때문에 저는 경기 보는 맛이 났다고 했는데 네. 그 경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황인범 같은 경우도 코바시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여기서 있기보다는 여기 있다가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도 그 전에 막 욕먹고 막 그랬잖아요. 아, 뭐 클린스만 때나.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여기 있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등을 지고 밀려나면서 공을 받는 거죠. 압박받으면서. 그 황인범 장점이 안 나온다는 네. 느낌이었어요. 네. 장점은 뭐야? 여기 있다 여기 나왔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또 다르긴 한데 코바시치 경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양발을 잘 쓰다 보니까 오른쪽 나왔었는데 오른쪽에서 반대 왼쪽 전환도 되고 여기서 이제 수적 우위 가지고 전개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이 바리에이션 자체가 땡기고 맞추고 이 세 명 유닛인데 그래서 예. 저는 4-3-3을 하면은 이제 경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웜업을 예. 이제 그룹으로 3인 1조, 4인 1조로 나누거든요. 그때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묶어서 같이 시켜요. 컨트롤 패스하고 논스톱 패스하고 드리블 뭐 월 패스 그다음에 킥까지 이제 제가 하는 그 웜업 루틴이 있는데 3번, 11번, 8번 묶어서 웜업을 항상 같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9번이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넷이 같이 시킬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4, 5, 6 같이 시키고 그다음에 7, 10, 2 이렇게 셋도 같이 시켜요. 웜업. 왜냐면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네. 제일 계속해서 상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4-3-3 이거 이거 하나만 파도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 포메이션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엄청 그냥 제너럴한 거예요. 와. 일반적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사례들면서 네.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공 가졌을 때만 말씀드린 거예요. 압박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달라요. 와. 4-3-3 하고 포메 네. 뭐 해볼까요? 4-2-3이라는 게 또 제일 네.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4-4-2는 사실 네. 별로 안 쓰여서 공격할 때는 우리가 아는 4-2-3-1 위치는 사실 이 배치잖아요. 이렇게 미들 두 명 배치가 돼 있고 이제 톱 밑에 한 명 더 있고 양쪽 윙어. 사실은 이렇지가 않죠. 공간 구조상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이런 4-4-2면 한 명은 6번으로 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6번, 8번이 대각선으로 서야 돼요. 이 대각선이 되든 이 대각선이 되든.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체는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 공간에서 서게 돼요. 하나, 둘, 셋. 이 예, 셋의 예, 사이. 예. 여기서 서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6번이고 이게 8번이면은 8번이 풀백이 되고 풀백이 거의 무조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네,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6이랑 8이 남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유형이 조금 뭐 공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둘의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결국에는 4-3-3처럼 이 둘의 사이에 있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통상적 10번은 과거 이제 로밍이라고 하죠. 예, 여기도 예, 예.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아니면 얘가 미쳐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여기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와서 뭐 여기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의 경우에는 제일 전형적인 거는 6번, 8번이 한쪽 그리고 특히 오른발잡이면 왼쪽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예, 받고 예, 예. 여기서 공을 가졌을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코바시치랑 방금 황희범수 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은 이 셋을 모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드리블 능력인가요, 그러면? 네, 공간에 대한, 요 공간에 대한 드리블.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모이게? 어떻게 해요? 네, 얘가 모이죠. 그러면서 나갈 수 있다. 만약 이게 늦었어요. 예? 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로 나가는 거죠. 그냥 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코치가 저희 뭐 히든풋볼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지선 다 걷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를 애매하게 붙어? 네. 너네 셋 중에서 누구 올 거야? 네. 얘가 좀 늦게 오네 다 같이 네. 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주고 네. 얘가 늦네?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쪽으로 네.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만약에 잘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잘하면은 돌아서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한쪽 네. 늦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땅땅 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축구 코치 감독들한테 이제 뭐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네. 팬들이 봤을 땐 이 친구가 축구를 되게 잘해요. 빠르고 능력 있고 나오면 뭔가를 만들어내. 네. 근데 안 쓰는 경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네. 불화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전술 이해도가 떨어져서 전술이 네. 안 맞아서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계속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고 네.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4-2-3-1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게 6번, 8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6번이고 이게 8번인데 8번이 이제 변화 형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들었을 때 어 하면 되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몇 경기만 이제 보셔도 보이는 게 여기서 공을 어떻게 받느냐가 천지 차이예요. 첫 번째 터치도 보여요. 예. 이렇게 받는 사람 있고 예. 이렇게 받는 사람 있고 여기 라인 붙어가지고 이렇게 받는 사람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요렇게 해봤냐 요렇게 해봤냐 차이인데 그걸로 그 다음 상황이 천지 차이로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천지 차이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포지션 플레이 얘기할 때 후안 마리오가 얘기한 게 사실은 포지션이 아니고 우비케이션이라고 자세까지 포스처까지 나타낸 위치가 포지션 플레이의 본질이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전술판 이렇게 그냥 네. 구분 없는 이렇게 동그란 네. 거를 하기보다는 네. 오른발 왼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왼발로 열어두고 잡아주는지 오른발로 아웃프론트로 쳐서 안쪽으로 잡아두는지 이 차이도 엄청 크겠네요. 그래서 스페인 코치들은 보통 이제 그 어플을 저 같은 경우 어플을 쓰는데 네, 제 네. 어플에도 그게 구현이 안 돼 있는데 네. 구단에서 파워포인트 템플릿이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미지로 있는 거, 그, 도형으로 해서, 막, 공, 막, 이렇게 뭐, 콘, 막, 선수해서 그려져 있는 거 쓰는, 구단이 이렇게 다 통일해서 쓰는 템플릿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런데 보게 되면 스페인 애들은 다리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팔 모양 혹은 다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 몸 방향을 보여줘요. 수비 몸 방향? 아까도 왜냐면 하프 스페이스 얘기할 때도 봤지만,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포지션은. 아까 뭐 코바치치 얘기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서서 네. 오른발로 잡아두느냐 왼발로 잡아두느냐 패스의 구질 이런 것도 분명히 네. 다르고 그래서 네. 이제 장코치가 예전에 네. 다이어 얘기할 때 왼발 네. 오른발 구질 나가는 네. 게 굉장히 유사하다. 네. 근데 이게 엄청 장점인 거네요 그럼. 네. 미드필더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볼게요. 두 동작 하지 말라고. 두 동작이 의미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잡아두면 열어두면서 네. 근데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얘기를 듣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말 뭐 어떤 리그든 좀 보시면은 네. 미드필더들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아 이거는 그러면은 습관적인 부분이 커요 아니면은 전술 지식의 디테일하게 습관이죠. 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예예예. 뭐 베르나르도 실바, 뭐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예. 뭐 브루노 페란데스, 뭐 아니면은 뭐 뭐 루벤 네베스 예, 다 이런 선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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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여기서 킥 막 걔네가 막 뻥 때리고 막 여기서 막 수루패스 쫙 넣고 하면 야 이거 잘한다 얘는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선수구나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하기 전에 걔네는 다 올바른 자세로 무조건 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차이가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그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해서 10번 공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오면 어떨 때는 그렇게 받고 어떨 때는 제가 얘기한 두 동작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막 몸 방향을 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받는다든지 예, 예, 예. 그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결국에는 왜 타클레스예요? 걔는 10번 오면 10번 다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해야 걔네가 하는 이 스루 패스라든지 이 반대 전환 패스를 하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건 없어요. 이게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그러면? 네 이게 무조건 기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습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축구를 걔네는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죽어라 강조를 하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러니까 미드필더 강국 하는 게 네. 물론 걔네도 이제 다 유소년 팀이라고 막 좋은 코치가 예, 예, 있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올라갈수록 이게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포지션 플레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근데 실제로는 포지션 이외의 것들 네. 발이나 이런 자세, 네. 아, 각도 이런 것부터 신경을 쓰니까 네. 훨씬 더 디테일한 거네 그럼. 네. 그래서 네. 4-2-3-1도 결국에는 뭐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막 그러잖아요. 예. 아 숫자 노름이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숫자 노름이란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성이 뭐에 따라서 누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그 장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예를 들어서 코바시치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놓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코바시치를 계속해서 10번 자리에 놓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장점이 안 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발현될 수 있게끔 상황을 짜고 그래서 풀백 같은 경우도 8번을 이제 계속해서 왼쪽으로 나오게 할 거면 레프트백이 네. 좀 더 우리가 아는 그 전형적인 풀백 라인 타고 올라가고 나왔을 때 사이드에서 이제 뭐 얼리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엔드라인까지 갈아서 크로스일 수도 있지만 크로스를 잘하는 전형적인 풀백일 경우에 시너지가 좀 더 살겠죠. 4-2-3-1 같은 경우 특히 한쪽 측면은 이제 거의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쪽은 최소한. 자 이제 장단점을 한번 가볼까요? 4-2-3-1. 네. 방금 풀백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했는데 풀백이랑 이 윙의 프로필이 안 맞으면은 이 4-2-3-1 이 변형 형태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장점이 안 살 수가 있어요. 프로필이 안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4-2-3-1에서 물론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형태로 가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코바시치 혹은 황인범 유형의 8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형적인 풀백으로 기능할 수 있는 3번. 직선으로 띄워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윙이지만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11번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여기에는 만약 윙어가 네. 그냥 왼발로 네. 그냥 정발로만 크로스만 올리는 유형의 선수라면은 이렇게 못 네. 쓰니까. 네. 윙인데 예를 들어서 왼발 제비 윙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일이란 말이에요. 예. 가레스 베일인데 한창 때 가레스 베일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뭐 풀백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아수 에코토? 예, 뭐 에코토가 될 수도 예.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센터백의 센터백인데 풀백을 보는 선수인데 여기다가 예. 올려놨어요. 예. 그럼 이걸 했을 때 어드밴테이지가 뭐냐는 거죠. 아 물론 네. 베일은 다른 퀄리티의 선수긴 하지만 네. 베일이 아니라 그냥 왼발만 쓰는 단순한 윙어라면 네. 순간 그냥 상상만 해도 네. 여기가 답답해요. 그냥 굳이 이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제 병태변화는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간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한쪽 측면은 부합을 해줘야 돼요. 네. 최근 이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면은 아까 뭐 433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네. 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세 명 묶어서 드릴이라는 훈련을 시키면은 또 네. 다른 유형으로 시키고 하겠네요. 다. 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네. 점점 더 글로벌하게 가거든요. 보통 예, 예, 훈련 구성이 예. 뭐 그날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아까 제가 워밍업 얘기했던 것처럼 백라인에서 1선, 상대 1선만 혹은 6번까지 관여돼서 이제 후방에서 5대 2 상황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다음 라인까지 개입돼서 7대 4 상황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11대 11 상황까지 오게 하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제 경기에 점점 더 가깝게 하는 게 훈련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훈련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포메이션 얘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는 제대로 듣는 건 저도 어떻게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제 막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네. 책 같은 거 읽고 그리고 네. 내가 축구 보면서 칼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키웠던 건데 디테일하게 가니까 저도 정보량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에서 이럴 때 느끼는 코치 일을 하면은 여기서 선수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특히 아직까지도 이 레슨이라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그게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축구를 좀 늦게 시작한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 이상으로는 그걸 한다고 해서 어드밴티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건 전부 다 공과 나를 포함한 우리 팀 전체와의 관계잖아요. 예.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리로 가야겠다. 제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가야겠네 라는 관계가 되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축구라는 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공과 나와의 관계가 돼버려요. 상황인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레슨이라는 단순하게 되는 거네요. 네, 기술만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행동이 되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 아마추어 팀들이 훈련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긴 한데 사실은 훈련이라는 게 거의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냥 볼 감각 네. 키우고 패스 리턴 네. 주고받고 네. 뭐 킥 네. 어떻게 차는지 요 정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경기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이제 또 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요거 단점도 한번 짧게 한번 갈까요? 4-2-3-1의 단점. 네, 단점 뭐 방금 말씀해 주신 프로필 맞아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저 뭐 433도 얘기하긴 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위치한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장점이 사실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막연하게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뭔가요? 단점은 뭔가요? 라고 말하기가 네. 확답 내리기가 어려운 거네요. 네. 선수들 프로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고
어떤 팀의 4-3-3은 장점이 뭔가요? 단점이 뭔가요?는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냥 네. 포메이션, 그 시스템만으로는 네. 쉽게 설명은 어려운 거네요. 네, 그러니까 되려 수비 국면 같은 경우와 구조적인 위치 때문에 장단점은 좀 됐어요. 구조적으로 특정 네.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무래도 오늘은 좀 공 가졌을 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공을 가졌을 때는 진짜 조금 많이 달라지죠.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 뭐 아, 이 감독은 전술이 뭐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통용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략 전술부터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다이아 사사이 한번 보고 백스리 넘어가죠. 다이아몬드 사사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또 상대팀은 그냥 사사이로 해놓고요. 예. 다이아몬드 사사이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중앙에서 수적 우위. 여기서 6번, 뭐 8, 저는 그냥 8번, 7번이라고 하거든요. 예. 6, 8, 7, 10 해서 상대가 만약에 사사이에서 2명이면은 둘에 대해서 여기서 4대 2 수적 우위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면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이제 또 어떻게 실질적인 선수의 배치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풀백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윙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 있을수록 좋죠. 제가 지금 딱 이 배치 보고 느끼는 거는 4-3-3이나 4-2-3-1에 비해서 네. 좌우 풀백이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도 뭔가 마무리까지 되는 좀 더 네. 퀄리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 선호하는 거는 풀백이 원언원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가 이제 딱 그런 거죠. 원래 윙이었는데 이제 풀백을 보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어드밴티지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른데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가 다이아몬드 사사이 좀 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게 되면은 이 풀백의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 전환됐을 때 풀백이 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쪽 풀백은 다른 한쪽 풀백이랑 높이를 반대로 가져가요. 아, 그래서 예. 높이를 가져가고 예. 이 풀백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윙이 끌려 나오잖아요. 예. 그때 윙이 끌려 나올 때 윙의 등 뒤로 가는 옵션이 이제 이 메짤라가 되는 경우가 이제 좀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결국엔 또 선수 특성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측면에 나갔을 때 특히 이 다이아몬드 사사이 같은 경우에 미드필더 미드필더여서 중앙에 예, 예, 있는 예.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발을 붙이고 공을 받는 데 이점이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발을 붙이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게 부각이 되는 측면에서 공을 받게 되면은 어드밴티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레알 마드에서 이제 여기 까르발 있고 이제 발베르데가 이런 식으로 예, 예, 움직이는 예. 경우 발베르데는 근데 또 이런 거에 또 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발베르데니까 발베르데는 예, 사실 예. 예, 뭐 빠따도 있고 측면에 갖다 놔도 뭐 네. 이것저것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도 많고 네. 다른 중앙 미드필더 성향에 비해서 네 여기 그냥 나와도 얘는 풀백이랑 경합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약간 벗겨낸 다음에 크로스 네. 땅 올린다고 하고 아니면 여기서 또 주고 연계 들어가서 받은 다음에 여기서 본인이 앞을 보고 그냥 슈팅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아직까지 저도 제 팀에 발베르데 같은 선수는 없었어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네 그 이런 다이아 사사이에서 네 코바치치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 코바치치 같은 성향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네. 어떻게 하냐면 장치를 저는 그냥 대칭으로 해버려요. 대칭으로 해서 둘 다 올려요. 둘 다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공간이 어디가 생겨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셨을 때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전 이렇게 써요. 그러면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가 네.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치라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바시치예요. 예? 이게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작고 베르나르도 실바 왼쪽. 아. 작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뭐 하겠어요? 드리블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좁혔어요. 좁히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간격 벌어지면은 10번 받고 10번이니까 공격 평면에 돌아서고. 돌아서고 센터백 끌려 나오면은 백라인 아니면은 여기까지 좁혔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거냐 여기서는 6번이 받고 여기서 이제 또 좁혀 들어와서 공 받고 좁히면 그때 반대 전환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진짜 네. 선수들 프로필 제대로 캐치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 그 위치에 어떤 네. 선수가 제일 난지 네. 그리고 똑같이 다이아 사사인데도 아까 여기에서 받아서 측면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풀백 올리면은 네. 우리 팀 스쿼드에 아, 얘는 이렇게 쓴 게 좀 더 낫겠는데? 그러면 네. 다이아 사사이를 이렇게 쓰자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K7 나가는 팀이 다이아몬드 사사이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사사이는 이렇게 하면은 뭐에 천적이냐면은 네.
수비할 때 4-2-3이라는 팀의 천적이에요. 아, 그래요? 왜 천적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공이 있어요. 6번은 저는 항상 공에 예. 대해서 대각선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10번이 여기를 따라가겠죠. 10번이 따라가면은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4-2-3-1 아까 제가 수비할 때는 4-2-3-1이 구조적 약점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공간이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3과 2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공간. 그렇죠. 2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네.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제가 하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가요. 나와요. 드리블, 고정, 패스, 안쪽, 하나, 둘, 셋, 넷, 끝. 끝.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왼발잡이면은 더할 나위 없죠. 왼발잡이로 기술적인 그럼요. 퀄리티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가 없고 그럼 여기서 10번 나와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오면은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또 2-1. 아.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거는 이건 예. 또 이제 포워드가 11번이나 9번이 어떤 퀄리티냐인데 예.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게 윙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모두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오른발잡인데 왼쪽 나오는 경우가 공 가졌을 때 우리가 아는 이 1-1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해서 감아차서 슈팅까지 가는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양쪽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맡겼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술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 셋이 유닛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면은 여기 있을 때 보면은 풀백이 이제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공이 네. 여기 있는 거죠. 풀백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트리거 당기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그럼 풀백이 어디로 가요? 4-1. 여기로 가요. 가고 나오고 여기서 받았을 때 만약에 밀려 나오면 여기서 주고 여기서 교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훈련 때 하고 여기서 받고 안쪽 갔을 때 빠지는 거죠. 가버리면 여기서 1-1 되고 가게 벗겨내면 슈팅.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또 선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요. 9번이랑 11번이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9번 11번이면은 그냥 등지고 플레이하고 여기서 10번 3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번 봉잡고 받으면은 끌려 나오는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9번, 11번이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처럼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런 상황을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렇겠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아 근데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포메이션 하나랑 팀 하나 선정해서만으로도 한 네. 3, 4시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선수를 그렇게 배치하고 네 저는 이제 현재 계신 분들이랑도 막 교류를 예, 많이 예, 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K3팀 계신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분 연락 와서 하는 얘기는 K3는 5-4-1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아영씨 근데 아, 5-4-1 같은 경우 5-4-1 좀 깨고 싶은데 5-4-1 깰 수 있는 좀 아이디어 있냐 5-4-1 보통 공략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던 게 뭐 시스템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선수의 배치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코바시치에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왼발잡이가 있다면은 금상첨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경기 유형마다 다른데 센터백이 그냥 아예 일선을 제가 넘어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별로 일선을 가지고 넘어서는 게 의미가 없고 되려 여기서 원원원을 주기 때문에 공을 뺏겼을 때 위험하네요. 네, 역습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있고 공을 주는데 공을 줄 때 무조건 대각선으로 바뀌라 이렇게 받고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있으면은 여기서 안쪽으로 드리블 하든지 아니면은 6번이랑 플레이를 하면서 끌려 나오면은 넘어가게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대각선으로 플레이한다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요, 아직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배치를 해도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자꾸. 아. 이렇게 그럼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받아. 여기서 이렇게 받아요. 이것도 네. 의미가 없어요. 왜? 밀려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얘기할 때 뭐냐면 윙의 가로 폭에 있으라 그래요. 얘가 좁혀요. 여기 있어요. 얘가 벌려요. 그럼 여기 있어요. 아, 의도적으로 계속? 네. 오. 그러니까 계속 상황인식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그럼 나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그럼 나 여기 있어. 근데 뭐 너무 벌려있으면 벌릴 필요 없죠. 그냥 열려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있겠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저는 선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 폭에 있으라고. 얘 폭에 있어야 너가 잡았을 때 몸 열고 받으면은 올랐을 때 이미 안쪽으로 돼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오면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면 네, 되니까 2-1 걸리고 네. 그럼 여기서 열리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러면은 막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막.
막 얘기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우리 팀에는 이런 선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또 뭐 쳐서 그럼 뭐 생각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또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제 초대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 예, 예. 내가 감독이라는 거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전제는 무조건으로 내가 우리 팀 선수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걔네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가 쥐어 짜내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거 이런 거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이 감독은 이 포메이션을 되게 잘 써. 근데 이게 되게 듣다 보니까 되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그 팀마다 4-3-3에 맞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이 감독은 4-3-3만 특화돼 있어. 네. 이러면은 그렇게 좋은 감독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거죠. 전적으로 그 구단이 어떤 구단이냐. 그래서 그 구단은 애초에 그 감독이 영입될 때부터 4-3-4 그 감독이 4-3-3을 하기에 적절한 선수들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잘 맞는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구단이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스카우팅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것도 오케이. 근데 그 둘 다 아닌데 그게 그것만 고집하는 경우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 재밌다. 이제 3백 한번 가보시죠. 네.